푸드나무 대한주입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떠한 모멘텀으로 각각의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자, 우선 한 분은 노바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고려한 모멘텀으로 노바렉스를 소개하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콜마 B&H를 소개하셨네요. 역시 마찬가지 같은 모멘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대안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나현진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콜마 B&H인 거죠? 네, 예. 콜마 B&H고요. 뭐 건강기능식품 생산에서 뭐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애터미 로 유명한 뭐 그 업체의 OEM, ODM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세계 건강식품 1위를 하고 있는 센트룸 같은 경우에도 뭐 3개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그 부분까지 더해 보면 애터미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센트룸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밸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콜마 B&H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컸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작년에 안 좋았고 올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 반대되는 기저 효과로 이제 매출이 좀 더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콜마 B&H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히려 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조금은 줄어든 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줄면서 역기조 효과가 유일하게 나온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멘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닥터 프로바라고 유아 영양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지금 그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세자녀 정책으로 정책을 좀 전환을 하면서 정책 그 아동용 영양제다 보니까 정책 수혜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스마트팜 업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플랜티팜이라는 기업을 지분 투자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보통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글로벌 평균 밸류가 40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이제 뭐 성장 고성장 분야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스마트팜 수요 증가 추세까지 더해진다면 현재 콜마 B&H가 그 올해 포워드 PER이 한 14배, 14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밸류가 더해질 부분이 더 있고 아까 뭐 푸드나무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포워드 밸류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마 B&H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뭐 중국 정책 수혜로 바라갈 수 있고 스마트팜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은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콜마 네. B&H. 네, 이 회사 제품 중에서 애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주력 제품이 해모힘이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네.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네요. 네. 네. 저는 먹어봤는데요. 한 통 다 먹는데 힘들었습니다. 왜요? 엄청 씁니다. 네. 거기 뭐 민들레 추출물로 뭐 만들었다고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네. 몸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 씁니다. 근데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과 함께 이제 좀 친숙한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데 아마 중국향 매출이 생각보다 잘 팔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은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정체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소외됐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또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해서 실적은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표님의 대안주를 볼게요. 노바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노바렉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다 건기식입니다. 네. 건강기능성 식품인데 일단 이 회사를 볼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개별 인정 원료는 우리나라 최대다. 37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또 건강기능성 쪽에서 OEM, ODM 1위죠. 네. 그러니까 즉 원료가 다양한데
주문자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맞춰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게다가 또 건강기능성 식품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때는 뭐 콜라겐? 네, 네, 맞아요. 네. 필요 없으시죠? 이런 거. 네. 그리고 네. 또 눈 쪽에 루테인 뭐 이런 것도 한때 유행했다가 맞아요. 지금 요즘은 또 프로틴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단백질 관련된 네. 쪽에 요즘에 CJ 쪽에서도 많이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또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만큼 트렌드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뀌는 트렌드마다 제대로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인데 이를 충분히 잘해나가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저 6월 달에 5성 공장의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고객사를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영업 열심히 해서 해외 고객사까지 끌어오게 되면 실적은 더 레벨업이 되겠죠.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도 한 2,800억대, 그래서 한 26%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0% 증가한 350억대. 그래서 지금 연간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매년 한 20, 30%씩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다 증설 효과까지 가세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일단 살짝 작년보다는 비싼 감이 있어도 여전히 확장세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연간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바렉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노바렉스? 네, 그 노바렉스를 포함해서 그 건강기능식품 쪽을 먼저 좀 더 한번 보자면 네. 뭐 공장 증설, 수출 증대, 그리고 뭐 저평가 이 모든 게 한국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다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입니다. 뭐 반도체 분야도 그렇고 바이오시밀러도 그렇고 뭐 지금 건강기능식품까지 그 한국 제조업의 강점을 다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주목할 분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를 워낙에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우리 대표님도 비슷하신 의견일 것 같네요. 건기식의 성장성은 뭐 워낙에 뚜렷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합니다. 많이 먹어보고.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는 안 먹습니다. 아, 예. 네. 뭐 건강기능식품 쫙 깔아놓고 네. 먹는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또 인기 있으면 또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관련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다시 직접 실험을 하고 네.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느낌과 함께 그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창출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아마 또 면역은 중요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갖는 섹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고령화가 이제 추세다 보니까 더 건기식의 성장성은 뭐 이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콜마 B&H부터 가격 전략을 만나볼까요? 네, 콜마 B&H가 어제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48,000원대인데 뭐 한 49,000원 정도 선까지는 매수가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뭐 한 20% 정도 업사이드 한 5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로는 조금 타이트하게 한 47,000원 정도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9,000원, 손절가는 47,000원을 잡아주셨는데요. 그 대표님 워낙에 지금 이 종목이 뭐 5만원대부터 해서 지지부진한 지가 꽤 돼서 네.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이거를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최근까지 이제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 매출이 조금 워낙 많이 네. 뛰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 적당한 수준이고 하반기에 뭐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그 예정이라서 뭐 그 부분까지 보면 지금이 좀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기저 효과 때문에 약간 부진한 모습이 있지만 또 하반기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겠다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노바렉스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이거는 너무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들어가도 뭐 당연히 괜찮아서 가지고 오신 거지만 네. 가격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지만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왜 안 빠질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 나오면 매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주가는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약간 정체되다 보니까 48,500원대 밑에서 꾸준히 눌림목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성장하는 만큼 다시 신고가가 나오는 6만 원대까지 좀 높이 잡았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바렉스는 안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봐라라는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에 기대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두 종목을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퀀텀 트레이딩 주식회사의 나현진 대표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